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10대 서울시 의회를 이끌어 가실 저희 동료 선배, 아니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6.13 지방선거에서 10% 가까운 서울시민들의 지지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먼저 오전 시간에 의장님, 부의장님으로 선출되신 분들께 정말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6.13 지방선거는 낡은 정치세력의 철퇴를 내린 것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폐세력과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적극 수용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지렛대가 되는 10대 서울시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10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시의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직접 겪었던 야당 시절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서울시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치러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 가지 과거의 방식에 따라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정 정도 동의가 되셨고 이 자리에 선출이 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소수 정당들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시민들과 저희 앞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짧게라도 정견 발표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투표 방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오셨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방식대로 간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5회 치러질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적극 배려해 주십시오. 의석수를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서조차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의회 교섭단체가 한 개 정당 외에는 없는 조건에서 최소한의 논의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모든 정당의 참여가 적극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습과 관례를 핑계로 다양한 목소리를 배척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과는 멀어지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회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저희 가슴 섰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모습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